Day 1. Read it out loud. 기억하면 좋은 문장을 따라 읽고 암기해보는 시간입니다. 아래 문장을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세요. Be my guest. 그러세요.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와인을 더 마셔도 되냐는 질문에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. Sure. Be my guest. 얼마든지요. 이 표현은 부탁을 받았을 때 좋을 대로 해와 같이 허락의 뉘앙스를 가진 표현입니다. Do you mind if I have another glass of wine? 와인 한 잔 더 해도 괜찮을까요? Be my guest. 얼마든지 마셔요. Have full tip. Mind. 주로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 신경 쓰다, 꺼리다. Guest. 손님. Be my guest. Be my guest. Be my guest.